나 뉴페라고 함. 예, 오늘 찍을 영상은 일단 복주머니 영상인데 영상 한번 날렸습니다. 망했으나. 그래서 일단 첫번, 네, 제가 이제 날린 영상에서 네 말씀드렸던 공정성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보존할 줄 몰랐어. 예, 일단은 첫 번째 공지입니다. 제가 원래 야자가 8시 20분에 끝나가지고 8시 40분에 엄마가, 8시 50분에 네, 엄마가 이제 수업으로 나가시면 제가 그때 영상 찍어서 9시 10분에 네, 영상, 9시 10분쯤에 영상이 끝나가지고 그때쯤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건 9시 30분쯤에 이제 고화질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시간표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9시에 이제 끝나요. 야자가. 해서 이제 오면 9시 10분이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으면 원래 아까처럼 영상 안 날린 이상 한 20분에서 30분에 끝나서 한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이 50분 아니면 최대 아니면 늦으면 10시에 보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일단은 네, 원래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말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네, 안, 네, 말씀 안 드려도 좀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에이, 근데 영상 날린 게 7장 소개했는데 아 용량 볼걸 불안하더라. 해서 네, 그런다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네, 뭐 그런다는 거. 뭐 여러분 그렇게 크게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도 일단은 그런 게 정해져 있었다는 걸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랩 캐처. 함정 카드고요. 자신의 함정 카드가 네, 카드를 발동했을 때 폐함정을 버리고 체인을 발동한다. 체인된 자신의 함정 카드는 묘지를 보냈을 때그 카드를 패로 되돌린다. 오.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어떤 카드 이제 어떤 카드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 많이 주는 거, 데미지 많이 주는 거, 기억이 안 나. 하단 구, 그러니까 이제 상대 피드는 카드 한 장, 상대 피, 패, 필드 패한 장당 고, 네, 곱하기 200으로 해서 데미지 주는 카드 있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말씀, 네,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해서 그 카드를 이제 패로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다신, 네, 자신 패로, 다시 패로 올려가지고, 그걸 다시 재탕하는 그런 방법도 네, 있겠네요. 네, 지금 영상 7장 날린 것 때문에 지금 발음이 많이 꼬인다는 걸 알아주세요. 더러 반격의 동리 함정 카드고요. 자신 피드에 암염 표시를 준 자는 베놈이라 이름 붙은 몬스터님을 공격하는 시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몬스터님의 공격을 무효라고 배트 표시를 적용시킨다. 그 공격 네 공격 몬스터의 베놈 카운터 한 개를 넣는다. 반격의 동리는 이제 이거 이제 베놈 덱이 이제 카운터 덱인데요. 네 카운터 이제 쌓여서 하는 덱인데 이렇게 이제 공격도 무효시켜서 카운터까지 쌓이면 네, 일석이조겠죠? 더러 플랜트 어택. 약간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늦출지 몰라가지고 속공마법 카드고요. 플랜트 네, 장착 몬스터를 파괴한다. 발동 후이 카드를 묘지로 보냈을 때이 카드를 대울 되돌린다. 와우. 와우. 뭐야 이 카드. 이제 플랜트란 몬스터를 장착한 몬스터를 파괴한다. 오. 그리고 이제 어택을 또 다시 가져오고 프렌즈가 또 나오면 이제 또 이걸 발동시키는 겁니다. 게이드 스텔라나이트 세이크리드 다이아 비석성 레벨 5 환영적 엑시즈 효과 몬스터 공격 2700 수비력 2000인 몬스터입니다. 이거 활용적이었어. 아 비석성 레벨 5네 몬스터 곱하기 3네 3장 이상이고요. 이 카드는 자신 메인 페이지 2에 스텔라나이트 네, 세이크리드 다이아 2에 자신 피드에 텔라나이트 엑시즈 몬스터 위에 겹쳐서 엑시즈 선할 수 있다. 1. 엑시즈가 소재를 가진 이 카드가 몬스터 되는 존재는 서로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 없으며 묘지에 패로 되돌리는 네, 패도 묘지에서 패로 되돌리는 패로 되돌 아 가는 카드를 패로 돌아가지 않고 제외된다. 와우. 이거 자폭이잖아. 상대의 어둠 속성 몬스터가 효과를 발동했을 때이 카드를 엑시즈 소재를 한 장에 제거하고 네, 발동했었다. 그 발동은 무효라고 파괴한다. 세이크레드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을 이제 제재를 하면서 이제 패로 보충하는 걸 전부 다 막아버리는 네, 세이크레드 다이아입니다. 근데 저는 안 늠. 샴보드게 되야지. 아니 안는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늘기 귀찮았습니다. 네, 늘 겁니다. 죄송합니다. 엿 드는 거. 실드 스피어 함축 카드고요. 엔드 페이지에 네, 몬스터의 한장 공격과 수비력을 400포인트 올린다.
네, 그런다는 거. 코큰파티, 통삼하고 그거 자신묘지. 네, 묘지의 존재는 네오스페이스 이름 붙은 몬스터 현종류당 코쿤 이름 붙은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특수화한다. 한 종류당 한 장을 덱에서 특수화한다. 종류당. 이제 파티가 이제 발동을 시키면 종류별로 다 특수화시켜요. 전부 다 이제 또, 네, 그래도 버려가지고 다 또 진화시키는 카드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코쿤 파티만 써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철벽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코쿤 베일. 오, 함정 카드고요. 자신피대 안면피지로 존재하는 코쿤 이름부터 모험사냥을 한 장을 제물로 바치고 발동했었다. 2턴 효과를 위한 플레이어의 데미지는 0이 된다. 그 제물로 바친 코쿤은 이름 붙인, 네, 이름에 붙, 네, 붙은 몬스터에 쓰여있는 네오스페이션 이름 붙은 몬스터님을 패덱에서, 패덱 묘지에서 특성화한다. 이건 주대용입니다. 일반에서 쓰려면 약간 좀 힘들다는 거. 베논 스와프. 피드마우 카드고요. 서로 엔드페이지마다, 네, 필드에 존재, 네, 필드에 안면표시로 존재하는 베놈 이름 붙은 몬스터 한 장을, 몬스터 위에 안면표시로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에 베놈 카드 한 장을 넣는다. 베놈 카드 한 개당 공격 500포인트를 내린다. 이 효과로 공격 이용되는 몬스터는 파괴한다. 이거 짜증나. 더러우. 네,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해야겠어. 사이버 다크 임팩트. 통삼 마법 카드고요. 벨필드 묘지에서 사이버 다크원, 사이버 다크 엣지, 사이크 다크 길 한 장, 네, 한 장씩 덱으로 되돌리고, 사이버 다크 드래곤 한 장이 융합 덱에서 특수한다. 니 특수한 융, 네, 융합 카드로 취급한다. 이 다크 임팩트가 약간 다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그나마 소환시키는 게, 네, 그나마 이렇게 소환시키는 겁니다. 따로. 컨버트 콘택트, 통삼하고, 이 카드가 자신 피드에, 네, 몬스터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활동할 수 있다. 자신의 카페나 덱에서 한 장씩, 네, 네오스펜션 이름부터, 네,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아, 한, 덱에서 한 장씩이구나. 펜,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한 장씩이 왜 붙은 거야? 그냥 한장 버리라고. 덱에서 셔플한다. 그 덱에서 카드를 두 장 들어간다. 이게 옛날에 나 되게 잘 썼는데. 이 콘택트가 이제 덱에서 버리고, 덱, 네, 카드 두 장 들어가는 게 이게 좀 좋아가지고, 잘 썼는데,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네오스피션 돌릴 때, 한 장씩이었네. 맞아, 패나 덱이야. 패나 덱이야. 패나 덱인데? 왜 한 장씩이 붙은 거지? 아, 이름 헷갈리네. 이렇게 해서 10장 총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복주머니 원래 네크로즈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끊겨가지고 밑에 걸 집었습니다. 복주머니에서. 그래서 짧은 게 나온 건데 내일부터, 네, 다음 복주머니부터는, 네, 제가 좀 최대한 뛰어와가지고 집어가지고, 네, 약간 좀 긴 것도 천천히 이제 소개하는, 네, 그런 맛을 느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발음이 어렵었는데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약간 오늘 영상 좀 짧지만 시간을 봐주세요. 30분입니다. 저거 40분 아닙니다. 10분 바란 거예요. 해서, 네, 좀 그런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 영상 알렸어! 하나! 그것만 알았으면 벌써 영상 올리고 있었다고!